아침부터 조교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. 오늘따라 유난히 조교들이 더 차가워 보이는데요. 무서워진 조교 앞에선 가입교 생도들의 긴장감은 고조됩니다. 오늘 무슨 훈련을 하길래 이렇게 다들 군기가 바짝 들었을까요? 너무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도, 너무 긴장이 풀어질 필요도 없다. 딱 기관들이 들고 있는 병기의 무게만큼만 긴장해, 알겠지? 알겠습니다! 기관들 오늘 사격장에서 군기 빠진 행위 절대 하지 마라, 알겠지? 알겠습니다! 아, 첫 사격을 하는 날이군요. 조그만 실수 하나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사격 훈련인 만큼 아침부터 긴장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격장을 향합니다. 교관의 설명으로 시작된 사격 훈련.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훈련인지 교관들조차 긴장하는데요. 처음 총을 쏘는 가입교 생도들의 마음은 무서움과 설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. 근데 왔으면 총 한번 쏴봐야 될까? 설레기도 하고 그런 잡합니다. 사격의 목표는 명중. 조교의 교육에 이어서 바로 0점 사격이 실시됩니다. 가입교 생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표적을 향하는데요. 아홉 발 중에 한 발도 못 맞힌 것 같습니다. 재미는 있는데 딱 한 발 맞았습니다. 그래도 여러 번의 0점 사격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들. 이제는 거리별로 표적을 맞추는 실사격인데요. 다들 만발의 꿈을 안고 표적에 집중합니다.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한 가입교 생도들. 250m 저 멀리 있는 것도 맞춤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안 내려가가지고 그냥 막 쐈어요, 단발로. 0점 사격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저기서 250m를 보니까 표적이 안 보여가지고 못 맞췄어요. 만발은 좀 무리더라도 한 17발, 18발 정도는 맞추고 싶었습니다. 오늘 첫 사격의 성과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점점 군인이 돼가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해합니다. 군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든지 사격 훈련을 기대를 했었겠지만 막상 해보니 뭐 약간 기분이 이상합니다. 진짜 군인이 된 기분입니다, 이제. 굉장히 일반 장난감 총에 비해 굉장히 무게감 있고 소리 크고 이제 이 총으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. 가입교 생도들은 오늘도 소중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. 내 몸과 이 총 하나로 소중한 가족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죠. 지금까지 길러온 체력을 시험한다. 가입교 생도들의 산악 행군 모습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. 오르심을 기가